나이 들면 고관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관절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인데요. 정보톡톡 오늘은 헬스 경향, 경향비즈, 쿠메디닷컴 등을 출처로 고관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주는 관절입니다. 몸에서 어깨 관절 다음으로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죠. 보통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손목이 닿는 곳 위에 약간 튀어나온 곳이 고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체중을 지탱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관절입니다. 하반신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절이죠.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관절들이 퇴행성 질환을 앓게 마련입니다.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손목 관절 등이 망가져서 고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관절들 뿐 아니라 반드시 각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고관절과 고관절 주변의 근육입니다. 건강한 고관절은 매끈한 연골로 덮여 있고 마찰을 줄여주는 활액막이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양반 다리 등 특정 자세가 취하기 어려워지거나 다리 길이가 달라지죠. 더 심각해지면 서 있거나 걷는 일조차 어려워집니다. 양반다리 또는 다리를 꼬았을 때 고관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특히 스케이팅이나 축구, 육상, 요가 등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로 생기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발병하고 있죠. 관절이 늙기 전이라도 너무 많이 쓰고 무리를 주면 망가지는 겁니다. 고관절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은 고관절염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는데요. 고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의 일환으로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주로 고관절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서 절뚝거리는 것이 특징이죠. 통증은 사타구니에 나타나는데요. 걷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에어컨을 3개 켜놓은 곳에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넓적다리 뼈 끝부분 대퇴골두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뼈가 괴사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이드 복용이나 음주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혈관 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피돌기가 나빠지면서 점차 대퇴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관절 질환 중에는 지금 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전체 고관절 질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남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비교적 젊은 층인 30대에서 50대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음주가 주요 원인인 셈이죠. 알코올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데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있거나 사타구니 앞쪽이 뻐근하거나 걸었을 때 고관절이 쑤신다면 최대한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관절염이나 고관절 충돌 증후군 등의 질환의 경우 초기에는 고관절 쪽의 염증을 통증을 줄이는 약물이나 주사치료에 의해 쉽게 호전이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관절 강화와 회복을 돕는 운동치료나 자세교정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죠. 만약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고관절 내시경 수술 등 적극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는 괴사 부위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괴사한 위치가 클수록 체중 부하가 큰 위치일수록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1기부터 4기로 나뉘는데요. 3기 이상이면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만이 방법이죠. 그런데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은 매우 큰 수술입니다. 전신 마취 상태로 대부분 3시간 이상의 수술 시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누워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나마 젊은 나이에는 회복도 빠르고 경과도 좋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아주 힘들고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수술이죠. 게다가 인공관절에는 수명이 있게 마련인데요. 무릎 인공관절은 15년,
고관절 인공관절은 25년에서 30년 정도라고 볼 때, 만일 3, 40대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기다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더욱 젊어서부터 관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이렇듯 고관절은 치료가 힘들고 회복기간이 긴 편입니다.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관절은 체중의 부하를 받기 때문에 몸이 무거우면 통증도 더 심하고 손상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또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나 활동을 최소화하고 특히 다리를 뒤틀거나 돌리는 움직임, 양반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좌식보다는 입식을 생활화하고 고관절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타기, 등산, 스트레칭 등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가벼운 걷기를 정기적으로 하고 평소 큰 보폭으로 걷고 계단을 오를 때는 두 칸씩 올라가는 것이 고관절 주위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아울러 술도 절제해야 하고 염증이나 통증 치료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